십자가는 참 놀랍습니다.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 조건 없는 신의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. 우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기록합니다.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합니다. 인간의 경험과 이해로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.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모든 참된 사랑의 근원이시라고 정의한 것입니다. 사랑이 사랑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전제될 수 없습니다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어떤 조건과도 무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이고 또 은혜여야만 합니다. 우리가 믿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.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그 은혜에 대립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에 사로잡힌 가슴 벅찬 여정입니다.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반대로 나를 덜 사랑하시도록 내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도 없다는 사실,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본질입니다.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 앞에 우리는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.